네, 오늘 아침에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내용은 한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한나는 오늘 불임 여성이었는데 사무엘이라는 자녀를 낳고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 응답을 받았기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의 내용을 방금 읽어봤듯이 한나의 기도는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설명하는 것으로 오늘 기도의 내용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어떤 찬양의 기도를 한번 드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기도는 보통 아무래도 간구하는 기도 쪽에 조금 치우쳐져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한나의 기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도로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기도도 아주 아름다운 기도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도일 수 있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는 물론 하나님의 기적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또 기도 응답을 받은 한 개인의 경험에서부터 비롯된 기도의 내용이지만은 오늘 그 기도를 살펴보면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임 여성인 나에게 아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그 신적인 존재에 대한 표현들과 설명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 재밌게 다가오는 내용들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던 어떤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유일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전능하심, 긍휼하심 등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찬양하는 기도로 발전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넘어서서 지식의 근원을 통찰하시는 하나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강자를 꺾으시고 약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깨닫고 노래하는 지경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 삶에서 경험을 통해서 한 조각 두 조각 깨달아가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기쁨이 차고 넘치는 감격이 차오르는 그런 일인 것이죠. 우리 신앙의 본질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데에 있다라고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신앙의 아주 중요한 본질이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까지 표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죄악된 모습, 우리의 어떤 모자란 모습에도 불구하고 혹은 우리의 어떤 추악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혼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 여기에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근원과 믿음의 조건들이 있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으로 만드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지는 것이 만약에 우리의 어떤 경건함이나 우리의 어떤 선함 같은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기에 우리가 얻은 구원이라면은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뭔가를 통해서 받을만 해서 받은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을만 해서 믿어진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나가 기도하고 노래하는 것은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불임이라는 조건이 없는 곳에서 생명과 구원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깨달았기에 터져나오는 기도가 오늘 한나의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한나와 동일한 경험들을 한 사람들인 것이죠. 생명이 없는 곳에서, 조건이 없는 곳에서, 선한 것이 없는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동일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나처럼 이 찬양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나처럼 하나님께 간구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처지를 가지고 나아가서 부르짖을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감사와 기쁨의 조건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한나의 기도가 가지는 가치입니다. 성경에는 한나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른 여자가 또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이죠. 우리가 마리아의 찬가를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마리아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9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에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오늘 읽은 한나의 기도의 내용과 거의 똑같습니다. 한나와 마리아는 약 100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이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의 하나님도 동일한 하나님이실 겁니다. 높으신 하나님이 낮은 자를, 가난한 자를, 비천한 자를 구원하시고 권세자와 부자는 내리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세상이 우리에게 겁박하는 힘의 논리가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참된 가치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불임 여성입니다. 마리아는 임신할 수 없는 처녀였습니다. 아이를 낳을 조건이 없는 두 여자가 생명을 낳습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것, 사람의 힘이나 능력에는 생명의 조건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들입니다. 이 두 여자는 그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도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자연세계나 물질세계에서만 창조주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부딪히는 것은 끊임없이 신앙의 어떤 자격 조건에 대한 시비가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자란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성숙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 예수 믿는 거 맞아? 수십 년을 교회 다녔는데도 아직도 이 모양이야?
나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이렇게 이런 자격 조건들에 대한 시비가 우리 안에서 걸리게 되고, 혹은 그것이 더 나아가면은 그 화살을 남에게 돌려서 저 사람 그리스도인 맞아? 저 사람 믿는 사람이라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교회 다닌다는 인간이 저래도 돼? 이런 생각을 우리가 시시때때로 하게 되면서 그 구원의 자격 조건에, 신앙의 자격 조건에 대한 시비가 걸립니다. 그런데 그게 말이 돼? 내가 말이 돼? 저 사람이 말이 돼? 라는 그 질문에 있어서 성경의 대답은 그게 말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나 저 사람이나 자격 없는 것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는 자꾸만 뭘 해야만 구원이 주어질 것만 같은, 어떤 자격 조건이 이루어져야만 나에게 구원이 주어질 것만 같은, 내가 선해야 되고 내가 어떤 신앙적으로 어떤 것이 채워져야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 같은 그런 강박에 시달리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그런 강박에 시달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라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왜 나를 자녀 삼으셨는지 이것을 논리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생명을 만드는 이야기,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으로 생명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논리적이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설명은 못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고 공유하고 있는 이야기, 우리 각자의 경험에서, 우리 각자의 삶에서 우리가 분명한 증거를 댈 수 있는 이야기, 또 설명은 못하지만은 믿는 사람들끼리 우리끼리 눈을 마주치면은 말하지 않아도 뭔지 알 것 같은 마음이 통하는 이야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말씀삼 공동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나의 경험과 마리아의 경험을 함께 공유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죽음에서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 경험을 우리가 다 같이 공유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오늘 한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간구하는 기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높으심을 바라보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성실하게 우리 삶에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이 내 삶에 그동안 어떻게 개입하셨는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으로 보고 그렇게 찬양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노래하는 우리 말씀상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의 은혜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한나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나의 하나님이심을 확인합니다. 자격 없고 조건 없이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긍휼하심을 발견하였으니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이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늘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이 각 가정마다, 각 부서마다, 각 공동체마다 풍성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말씀 묵상과 7인 소그룹 사역을 축복하시고 말씀이 삶이 되는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다바르 학교와 동안클럽 사역을 통해 전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옵소서. 동소원 6차 과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는 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곳에서 생명을 만드시고 하나님.